안녕하세요 여러분, 이종빈입니다. 오늘은 인스타그램에서 광고하는 곰팡이 제거제를 제가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보기 위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이거는 1+1으로 판매하고 있고 하나당 220g으로 총 440g 13,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쿠팡 기준으로 하나당 750ml 총 3개 14,37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에코우레쉬 곰팡이 제거제를 2개, 콘스타 샤프너 스프레이 3개, 가격 차이가 총 5배 정도가 나고 얘가 5배 정도가 저렴합니다. 제가 이 가격 차이가 날 만큼 성능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. 보시다시피 에코우레쉬 곰팡이 제거젤이랑 홈스타 착붙는 락스 스프레이랑 성분 차이는 있어요. 하지만 그렇게 가격 차이가 5배 정도 날 정도는 아닌 것 같고, 다만 에코우레쉬 곰팡이 제거젤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에 기재되어 있는 3가지 항목이 불검출이고요, 홈스타 착붙는 락스 스프레이는 그런 3가지 항목이 뭐 불검출인지 이런 건 나와있지 않은데, 제가 고객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뭐 이게 불검출이다 뭐 이런 건 알려주지 않았고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라고만 안내를 하고 있고, 그 안전기준에는 그 3가지 항목 일정 기준 이하로 검출되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예 불검출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이제 뭐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성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다음은 냄새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종이컵에 각각 담아가지고 랩으로 밀봉을 해놨습니다.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김 같은 게 서려 있어요. 그렇네요. 뭐 냄새를 맡아야 되는 제 입장에서 유쾌하진 않네요. 네, 그럼 에코우레쉬 먼저 냄새를 맡아보겠습니다. 뭐 생각보다 그렇게 냄새가 확 올라오고 이러진 않네요. 뭔가 약간의 약품 냄새가 있긴 한데 뭐 그럭저럭 견딜만한 냄새입니다. 이렇게 계속 맡지 마세요. 네, 다음은 홈스타. 아, 제가 좋아가지고 계속 맡는 게 아니라 제 생각과는 다르게 홈스타가 오히려 냄새가 뭐가 안 나요. 뭐 냄새가 안 나네요. 그렇다고 계속 맡으면 안 돼요.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에코가 냄새가 더 나고 홈스타가 냄새는 덜 났습니다. 제가 근데 홈스타 이거 화장실에 전체적으로 뿌려놓고 한 2시간 정도 있다 들어가고 하면 냄새가 가득 차서 많이 락스 냄새가 나긴 하거든요. 그렇다는 얘기는 에코 후레쉬는 더 많이 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얘기겠죠. 지금 타일을 보면은 제가 일부러 청소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곰팡이를 만들어놨는데, 그 절반은 에코 후레쉬, 절반은 홈스타를 발라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펴발라줄게요. 이 상태로 한 10분 정도 더 볼게요. 지금 보면은 압도적인 차이로 홈스타 쪽이 빨리 없어졌죠. 실리콘에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네, 보시면 실리콘에 지금 곰팡이가 조금씩 피어있는 게 보이죠. 오른쪽에는 홈스타, 왼쪽에는 에코우레쉬 이렇게 발라줬습니다. 한 10분 정도 더 볼게요. 네, 이번에는 에코우레쉬도 홈스타도 뭐 실리콘을 잘 지워냈는데요. 여기 보시는 거는 아무래도 좀 깊이나 있는 거라 안 지워진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여러분,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용성인데요. 이거는 좀 주관적일 수 있지만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에코우레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냥 이렇게 짜서 쓰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좀 낭비를 덜할 수 있다. 뭐 이것도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? 힘들진 않죠. 근데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는데, 이게 어느 정도 쓰고 나면 엄청 눌러도 안 나오잖아요. 지금 솔직히 별로 쓰지 않았는데 이 정도 눌렀는데도 안 나와요. 그럼 위에를 만약에 써야 될 때는 엄청 많이 눌러야지 이렇게 나온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러워 보이는 공간에 손을 가까이 가져가기도 싫어해요. 변기 밑에 같은 경우 구석지인데 닿을 것 같잖아요. 막 그런 곳에 갖다 대서 이렇게 하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입니다. 그런 점에서 돌리서 쏴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. 이게 좀 숙련이 되면 원하는 위치에 쏠 수 있거든요. 저는 좀 숙련이 됐어요, 여러분. 그리고 세게 누르면 좀 넓게 분사가 돼요. 넓은 면적을 이렇게 하기 좀 좋죠. 변기 안쪽 할 때도 손을 굳이 안쪽으로 넣을 필요가 없고, 이것도 단점이라면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쏴줘야 될 때가 있어요.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썼을 때는 이 노즐은 여기 있는데 얘가 액상이 내려가잖아요. 그럼 이게 아무리 눌러도 안 나와요. 근데 지금 이제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처음에 어느 정도 꽉 차 있을 때는 잘 나오는 편인데 나중에는 늘었습니다. 뭐 이런 점이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일단 이렇게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가격이 5배 정도나 이제 차이가 나니까
얼마나 성능이 차이가 날까 뭐 이런 궁금증에서 실험을 했고,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의 테스트 결과면 5배 비싼 제품을 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는 합니다. 근데 에코프레쉬가 뭐 그런 건 있었죠. 성분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불검출이다, 뭔가 좀 더 안전하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, 에코프레쉬에도 문의했던 결과 이것도 락스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했거든요. 그리고 두 제품 모두 인체에 그렇게 막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. 이제 항상 사용하고 나서 환기를 시켜주면서 찬물로 헹궈줘야 되고,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안 되고, 눈에 들어가면 안 되고, 뭐 냄새 오래 맡으면 안 좋고,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. 어디까지나 이제 살균제 약품은 약품이고, 어떤 제품을 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, 어쨌든 저는 가성비로서는 홈스타 착 붙는 스프레이가 좋지 않나 라는 이런 결과를 한번 내보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